자, 그러면 오늘 뉴스 3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뭐 지난주에 좀 오르긴 올랐죠. 뭐 그러다가 다시 좀 뭐 하락 조정을 받고 있죠. 네. 근데 많이 던진 모양이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는 못 참겠다. 네. 실제 이렇게 좋다면서 주가가 뭐냐 이래가지고 이달 들어서 2조 원 가량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나눠서 샀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조사기관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2일부터 6일까지 지난주 5거래일 동안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우선주 포함한 겁니다만 1조 9,300억 원을 순매도를 했는데 인내심의 한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전략적인 다른 투자를 위한 교체 매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힘들어 하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난달까지 개인 투자자가 무려 삼성전자를 우선주 포함하면 31조 4,820억 원을 샀어요. 한 종목을 6개월 좀 넘는 기간이죠. 네. 이렇게 많이 샀는데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야 이거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데 개인 투자가 올해 들어서 순매수 2위가 SK하이닉스인데 이건 얼마 샀냐? 2위가 3조 9천억 원을 샀어요. 그러니까 31조, 3조 9천억. 응? 그러니까 개인 순매수 1위가 네. 삼성전자인데 31조 4,800억을 네, 샀는데 네, 네, 네. 2위가 3조 9천억이라고. 아, 1, 2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거죠. 이런 정도로 삼성전자에 대한 무한 러브콜을 보냈고 애정을 보여줬는데 너무 실망했다는 거죠. 차트를 보여주시면은 1월 4일부터 이제 장이 열렸습니다만은 어쨌든 2,944포인트로 시작한 게 3,270포인트가 됐죠. 이게 사실 뭐 지수가 박스피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사실 그 지수가 지난 6일까지 연초 대비하면 13.81%가 올랐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최근에 조금 올라서 그나마 0.62% 보합층인 네네. 거죠. 그전까지 지난주까지는 지지난주까지는 마이너스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극명한 이 주가 대비 차별화를 이제 보였다 이런 거고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뭐 다 발표했습니다만은 시장의 전망치를 상당히 뛰어넘는 12조 6천억을 냈는데 이게 2018년도 3분기 17조 5,700억 이후로 11분기 만에 최고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마켓 컨센서스라는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도 보면은 FN 가이드의 컨센서스 집계에 따르면 올해 예상 연간 영업이익이 42조 1,600억 정도 되고요. 내년은 63조 3,500억.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빨리 그 컨센서스가 올라간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네, 어쨌든 네. 올해 뭐 4분기에 일시적인 공백이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그 업황에 대해서 매우 좋게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워낙 부진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삼성전자 향후 주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망이 나오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 개인 투자자 비중이 한 10% 어간대니까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 개인 투자자 비중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워낙에 없던 상태에서 단기간에 이제 개인 투자자 비중이 급증을 했는데 네. 사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 삼성전자가 이제 액면 분할을 하게 되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높아지면 네. 주가의 탄력성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 참여자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그 어떤 기존의 생각들을 반영한 얘기죠. 네. 올라갈 때 따라 사고 빠질 때는 포기하고 판다. 근데 꼭 그런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어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비교적 그 바닥권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2조 가까이 줬지만 사실 올해 들어서 산 거에 사실은 15분의 1밖에 안 준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뭐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관건은 비메모리 쪽의 어떤 실적들 그리고 이익단에서 향상된 모습을 보여줄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좌우를 받습니다만은 네. 고가권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애플과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 선방을 해줄는지 이번 주에 저 폴더블 또 발표가 언팩 행사가 이번 주군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요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행사들을 통해서 프리미엄급 휴대폰 시장에서 과연 신규로 지지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사실 애플이 워낙 약진을 하고 네네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반도체 쪽에서는 TSMC 그리고 휴대폰 쪽에서는 애플한테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남은 게 사실 주가의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또 뭐 이벤트가 하나 있죠. 이재용 부회장의 가속방 심사 결과가 오늘 발표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가속방이 되면은 뭐 호재고 많이 안 되면은 악재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그게 기업의 경영 활동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 이슈에 그치죠. 대부분 워낙 이제 삼성전자가 큰 회사다 보니까 그럴 네.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뭐 그 법 기준에 맞춰서 결정을 하는 걸 이제 보고 하게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 투자가 좀 부진하다. 그리고 내부 유보금을 자본을 어느 정도로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진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벤트 전후로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어쨌든 이번 달 들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를 2조 이상 매도했다 이런 뉴스가 첫 번째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요. JP모건이 중국에서 증권사 설립을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100% 지분 네. 증권사를 원래 이제 왜 이 뉴스가 눈에 띄는 거냐면 미중 간에 네. 지금 굉장한 갈등 특히 데이터를 쓰는 어떤 플랫폼 기업이 미국에 상장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미국도 중국에서 저렇게 그 예측 불가의 어떤 조치들을 하면 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더 이상 중국에 상장 못하게 하겠다 이런 입장이 이제 견지가 되면서 야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게 트럼프 때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갈등으로 왜냐하면 이제 이게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모습이 좀 보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 기업에 대한 제약이지만 사실 그게 상장이라는 그죠? 네. 증권시장이라는 금융시장 내부로의 어떤 전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양국 간의 어떤 교역 트럼프 때는 교역 조건에 대한 어떤 그 갈등 그리고 양측 간의 어떤 그 불협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였다면 이게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발전하는 거는 데이터라든지 금융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걱정했던 게 양측이 금융시장에 대한 교류 이런 것들이 단절이 되면 돈의 흐름이 양국 간에 단절이 되는 거는 어떤 교역 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의외의 이벤트가 벌어진 거죠. JP모건이라는 게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가장 큰 금융회사고 네, JP모건의 CEO죠.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회장은 미국의 금융시장의 대부라고 일컬어질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JP모건이 최초로 외국계 증권사로서 100% 지분을 가진 증권회사를 중국에서 설립하고 영업에 돌입한다 이런 뉴스가 나. 원래 50%인가 너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작년 4월에 중국에 법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한을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유럽도 아니고 아세아 어느 나라도 아니고 미국의 대표 은행인 네. JP모건 증권이 된 거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쌍순환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도 작년 어느 때인가 중국의 어떤 대외 개방은 금융 쪽의 대외 개방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중국 당국에서 얘기한 거가 지켜지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JP모건이 100% 갖는 거를 승인했고 JP모건의 중국 법인은 증권 중개, 투자 컨설팅, 인수, 보증 이 정도면 뭐 증권회사로서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영업행위를 하죠. 증권회사는 세 가지 기본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 기능이죠. 예를 들면 주식을 사고 파는 브로커리지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수, 회사채를 인수한다든지 뭐 주식 상장을 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언더라이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딜링인데 그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그 법인에 자기자본 투자 아마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여기 이제 중국 현지 법인에도 자기자본이 있을 테니까 그걸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건 뭐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종합증권업을 하는 거죠. 우리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제이미 다이먼 그 CEO가 어제 뭐라 그랬냐면 중국 우리 고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돕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성숙해지는 중국 자본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요. 이게 뭐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우리가 다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 자본의 관심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줬고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중국 당국 국내 자본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다. 이게 조금 다른 페이스가 벌어진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뭐 이게 미국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건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뭐 NH투자증권이라든지 한국투자증권이라든지 뭐 이런 대형사 혹은 뭐 그 외에도 마음만 먹으면 현지 법인을 100% 지분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문호가 개방된 거니까 중국 시장에 중국 자본 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은행 그리고 우리 투자은행들도 조금은 다른 전략들을 구사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이게 미중 간의 아주 일방적으로 갔던 갈등의 모습에서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좀 의외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기계획됐던 거니까 그런 축소성 투트랙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중국의 현지 법인 100% 지분을 가진 네. 증권사 미국의 증권사가 생긴다는 소식 두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우리나라 증권사 중에 아마 미래에서 제일 큰데죠. 네. 예, 거기가 지금 자기자본 10조 원 시대가 열어졌다는 네. 소식이 또 있습니다. 이게 자기자본이라는 게 뭐 이제 자본금에다가 계속 뭐 증자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그 이익이 유보돼서 자기 자본이 이제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증권회사 제가 왜 이 뉴스를 전해드리냐면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증권회사 자기 자본이 10조다. 예전에 뭐 그 IMF 외에는 1조 시대를 연다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업계 1등인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300억이 나고 순이익이 4,800억 가까이 나면서 네. 지배주주 순이익이 늘어나니까 이제 유보금이 늘어난다는 거지. 이게 다 자기 자본이 이제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네. 업계 최초로 10조가 넘어섰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쭉 이제 회고를 해 보면 미래에셋이 그 IMF 직후에 이제 미래에셋 캐피탈 미래 캐피탈이었나요? 뭐 그런 회사가 설립이 됐다가 미래에셋 자산 운용으로 갔다가 이제 증권회사를 설립하고 신설 증권회사였단 말이에요, 이게.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정말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제 기억으로 5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대우증권 국내 탁월한 1등이었던 대우증권 인수합병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때 약속한 게 5년 내에 자기자본 10조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셨어요?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기간 내에 달성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의미인데 지금 현재 1등이 이렇게 됐고요.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이 자기 자본 규모가 5조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5조 원대도 굉장히 큰 건데 네네. 1등하고 격차가 거의 이제 더블업이 되는 상황으로 이제 갔다는 거죠. 물론 좋은 실적이 야 근데 주가가 무지네요. 미래에셋? 예, 주가가 지금 얼마냐면 9,260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경영을 다 반영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이제 우리 증권업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좀 낮습니다만은 네. PBR 기준으로도 한 0.6배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그 증권회사의 그 영업도 예전에 이제 해외로 나가서 실패한 경험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JP모건의 중국 현지 법인 100% 자회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중국 시장에 우리 증권업계, 우리 투자은행 업계가 어떤 좀 다른 진출의 모습을 보이는지 사실은 좀 유리한 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왜냐하면 워낙에 양국 간의 교역이 많잖아요. 교역이 많다는 건 투자은행 사이드에서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에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뭐 중국 기업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든지 네. 상호 간의 어떤
인수금융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자본력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자본 10조 정도 되는 회사라면 중국의 뭐 상해나 북경 쪽에 그 기반을 둔 어떤 새로운 차원의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JP모건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떤 증권업계 출신입니다만 저도 그래서 증권업의 어떤 향후에 어떤 그 좀 성장 그리고 아마 이런 것들도 아마 금요일 날 카카오뱅크의 상장에서도 기존 은행과의 어떤 시가총액의 격차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만은 네. 사실은 이제 카카오라든지 또 토스라든지 이런 새로운 증권업이 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향후에 우리 증권업을 보는 투자의 관점에서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함께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네. 10조 이상 되는 회사가 생겼다는 뉴스는 반길만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아, 우리 또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과 함께 이번 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매크로 지표들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